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주간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간에는 주중에는 주말 전까지가 갑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주말부터는 새롭게 바뀌어서 계수에게 잠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주중에는 굉장히 바쁜 흐름입니다. 월 자체도 병진월로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해지고 속도가 붙어요.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흐름이고요. 주말부터는 여러 가지 간섭, 방해 인자들이 이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4월 10일은 무술일이, 천간에는 편재가, 갑목이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여유가 있고요. 또 평상시보다 신중해지는 마음 상태로 하루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월 11일은 기해일이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바로 내가 나서게 되고 또 주인공으로 주목을 끌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일진입니다. 수요일은 4월 12일 경자일인데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또 많이 보게 되는 단점이 있겠지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신중성이, 신중함이 부족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실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만한 일이 이날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제법 중요한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주말로 건너와서 4월 15일 개묘일 토요일은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사소한 간섭을 주말에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행지를 가시거나 오랜만에 고향에 가신다거나 이런 이동을 하게 되실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추진을 하시고 밀고 나가게 되는 흐름입니다. 식구들이 그냥 어디 여행 가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티켓이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시간에 거기에 도착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다수가 이야기를 해도 갑목은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까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마저 다 즐기고 갑시다. 이렇게 본인의 고집을 부리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우선 주변으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계산밖에 도움이 우연히 들어오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을목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 기간이 끝난 주말로 접어들면서 계수에게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병진월의 흐름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장 중이고요.
주중에는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교류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또 간섭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수의 영향권을 받는 주말 동안의 간섭들은 나를 해치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4월 10일은 무술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을 놓이게 합니다. 또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월요일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이고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수요일은 4월 12일 경자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과거를 후회할 만한 일, 과거의 나의 선택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라는 과거 상황을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인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해놨던 일들을 다시 재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좀 심각한 중대한 일이 목요일에 예상이 됩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인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약속 때문에 을목 본인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4월 15일 토요일은 계묘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처리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불가.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일이 생겨서 이로 인한 피해가 파장이 커져서 을목까지 이 을목 본인에게까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보입니다. 우선 병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중의 흐름, 그리고 주말부터는 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초기의 흐름이 보입니다. 주중에는 강하게 실행으로 옮기게 되고 또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운의 흐름이 보이고요. 또 주말부터는 예상치 못한 양보, 또 비켜줘야 하는 상황, 이동운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0일 월요일 무술일부터 시작을 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터라는 환경지에서 화의 에너지가 실제로 입고가 되는 흐름이 있고요. 계획했던 일들이 월요일 하루만 지연되고 지체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은 4월 11일 기해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있고 절지 환경에 변화가 놓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준비하는 흐름에는 어떤 고가의 물품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또 어떤 장거리 이동을 하시게 되어서 그 장소에서 돈을 좀 많이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2일 수요일은 경자일인데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일과 또 그런 기회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기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회사 다녔던 사업장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 포기했었던 일과 기회에 대한 다시 재회복,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재생. 다시 연락이 이어진다거나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는 이런 희망들이 생기는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대한 이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 과정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 일진으로 아마도 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 4월 14일 이민일은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고객층이 생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본격적으로 쉬고 계셨던 상황이 있다면 생업이 시작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4월 15일 토요일은 개묘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는 소비나 지출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돈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꼼꼼하게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막상 돈을 쓰고 나서 그 물건 자체가 쓸모 없어지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인데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아마 타인에게, 나와 관련하는 사람에게 어떤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오늘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주말 전까지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또 외부에서도 지원과 응원과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병진월의 영향권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들을 뺏기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 또는 불안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5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말부터는 개수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의 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화가 이 위협과 불안의 상황을 5월 초까지 받는다 그랬잖아요. 주말부터 짧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받은 적이 없는 일들을, 나쁜 말로 오지랖을 부린다거나 또는 스스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주말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의 상황을 저는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을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나에게 주는 도움을 못 됩니다. 주말에 어떤 기회가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중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수가 있고 실제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 분위기가 그래요. 4월 10일 월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에서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넘치고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을 내가 나서서 챙길 정도로 전체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1일 화요일 기해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접고 다른 일로 갈아타는 일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 4월 12일 수요일은 경자일이라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 환경을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이동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일진이고요. 수요일이.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한 장소 또는 한 가지에 깊게 몰두하고 몰입하는 일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자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내가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4월 15일 토요일은 개묘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자리 약속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장거리로 이동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갑진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믿는 구석이 생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서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시도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무토입니다. 주중에는 무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다가 주말부터는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진행상황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무토의 의지와 무토의 방향성대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또 이 주말부터 여러 가지 쌓였던 감정 또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4월 10일 월요일은 무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또한 술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원인 제공은 반드시 주변인들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다수를 위해서 나서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개인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팀별로 일을 하시는 상황은 화요일에 팀 자체가 와해가 될 수 있고 또 팀을 재구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진행하려고 했던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무산될 수 있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니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제안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은 계묘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피로 이상으로 과하게 자신의 속내를 노출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어떤 댓글 또는 SNS에 올리는 글이나 영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은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본인의 의견이 상당히 강해지는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인과의 관계가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시비를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시비 구설수가 예상이 됩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재 목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기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토요일부터는 계수에게 잠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외부에서 기토가 만약에 똑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간섭이나 아주 강한 지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훈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과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은 무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 덕분에 기토가 힘을 얻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가 본인을 향한 기대가 커지는 날인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요일 4월 12일 경자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이날 취직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기다렸던 답이 오지 않아서 목요일은 살짝 초조해지고 조급해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이기 때문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구해지지 않아서 기토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14일에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4월 15일 토요일은 계묘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음식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차가운 음식을 이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게 되고 조언을 얻게 되는 아주 고마운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신중해져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말 전까지는 경금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러 가지로 금전과 수입과 또 활동 부분에서는 유리한 흐름이긴 합니다. 주말로 들어가서는 경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불리한 흐름이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이 무산이 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무술일이 들어와 있어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경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지나간 일과 또 옛날 인연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문서를 함께 재확인해봐야 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일진이 이날까지 계속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해지는 일진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은 경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경쟁자들의 힘이 불리해지는 날입니다. 주변인과 같이 일하는 동료, 경쟁자들의 상황이 답답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실제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목요일 역시 답답해지는 흐름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기존 방향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 또는 그런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진행하던 일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주말로 들어와서 4월 15일 토요일은 계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된 문제가 경금을 혹시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나만의 휴식을 위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 갑진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경금이 이 답답한 상황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소 좀 시끄러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한번 살펴봤고요. 경금은 주중까지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얻는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살펴보시고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신중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은 대체적으로 결정이 잘 내려지지 않아서 이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들어올 때마다 고설, 시비가 동반이 되는 피로함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주중 주말 전까지 금요일까지는 진금이 을목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고 이 바쁜 흐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로 인한 수입과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부터가 토요일부터가 신금이 개수에게 짧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건강과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머리 회전이 이제 느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해명해야 될 정도로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부터 흐름을 또 보자면 무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마음만 앞서게 되는 화요일을 예비해서 이날 신금 입장에서는 의욕이 굉장히 커지고 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초조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4월 11일 화요일 기해일에 되어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면서 괴획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일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은 경자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신금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도움이 들어오고요.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역시 크게 들어오게 되고요. 심지어 목요일에는 선물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입니다. 당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의욕이 상실되는 즉 번아웃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마무리가 실제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요일에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4월 15일 토요일은 개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기존 일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다른 일을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들, 당장 급한 일들을 보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들어서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임수는 새로운 일적인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작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금요일까지는 임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요. 또 모든 일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부터는 임수가 계수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얌전한 자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일을 벌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한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벌이게 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은 무술일인데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임수를 향한 비난이나 어떤
구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일시적이지만 높아지는 날입니다. 또 4월 12일 수요일은 경자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과감한 시도, 모험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 사지 않았던 옷을 산다거나 또는 돈을 아낄 줄만 알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써보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날 미용실을 가서 과감하게 변신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수요일입니다. 어떤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소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래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날 온종일 그것을 위한 인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 중에서 병원에 이날 가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5일 토요일은 개묘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자식 때문에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내 약속이. 그리고 한 장소에 발이 묶일 수 있어요. 어디 갇힐 수 있어요. 또 기다리고 대기해야 되는 일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번 주 중에 상황을 보자면 개수는 큰 이동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까지는 을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끼고 개수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짧은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개수는 그동안의 고생을 다소 작은 보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4월 10일 월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개수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만 희생하고 양보하게 되는 상황이 연달아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가 탈 수 있는 일진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문서를 통해서 아주 쉽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4월 13일 목요일은 신축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막상 어떤 일을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다소 불안한 흐름이 이날 내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본인의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4월 14일 금요일은 이민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족의 어떤 승진 또는 이동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4월 15일 토요일은 개묘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식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일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내가 한층 성장하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혹시 기초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 후에 제게 강의 신청 주십시오. 제 모든 강의들은 온라인 개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